욥기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저 수정자회도 우리가 큐티 뭐 하는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우리 생명의 삶 교재 가지고 전 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셔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인터넷에도 durando.com/QT가 그 매일매일 저 큐티가 올라옵니다. 욥기 큐티를 전 교회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그 이제 큐티 운동이 좀 시들해지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시작할 때 힘을 내서 같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 말씀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 팀이 네. 너무 힘들어요 욥기. 말씀 너무 어려워요. 네. 하기 싫어져요 막 힘들까. 우리 아베나 아동부 페이스북 클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욥기 하기 싫다고 하다 보면 권한이 갖춰올 것 같다고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한도 그냥 권한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적인 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성경 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이 일을 당했다고 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루 동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하루 동안에 그 막 재수 없는 일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나면 좀 너무 말이야. 저도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캐나다 오기 직전에 이민 이제 캐나다 이민은 아니지 그때 캐나다 간다 그러고 이제 날짜 딱 잡아놓고 바로 직전에 아주 재수없던 날이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집사람 만나러 가는데 낡은 오토바이가 그 체인이 중간에 빠져버리고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킥킹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간신히 끌어가지고 체인이 막 이렇게 사람들 다쳐나고 그래서 간신히 고쳐가지고 간신히 딱 갔는데 그때 저 대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뭐 전화를 안 갖고 왔나 지갑을 안 갖고 왔나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 오늘 왜 이래 오늘 정말 재수없어 막 이렇게 이러면서 담배를 탁 버렸는데 경찰에 딸려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범죄 딱지를 그래서 그날 너무 오늘 하루 너무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그날 재수없었던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재현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우리 집 앨범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근데 욥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을 또 하루에 다 당했어요. 내 자신에게 빗대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령 뭐 차를 타고 나갔는데 차를 잠깐 세워놓고 어디 갔다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 근데 그 차 안에는 내 기타의 베이스들이 다 들어있었어. 그래갖고 집으로 힘들어서 집으로 간신히 돌아갔는데 집이 다 불타서 그냥 타버렸는데 그 안에 내 아들 딸들이 다 들어가 있었단 거야. 예빈이 승진 주화를 다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너 필요 없다고 잘랐어. 그런 정도의 일을 우승이 안 되죠.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나와 같이 그렇게 그냥 평범한 가난한 주객기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The Greatest라고 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랑 뭐 인격이 훌륭하다는 자랑 아니라 그 영향력이 크다는 부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 정도가 하루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 같은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뭐 그런 일들을 재산들을 다 잃고 회사가 망하고 그런 하루아침에 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면서 와 저런 일이 일어날 하루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지금 욥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의 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회개할 때 혹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참나한 말을 들었을 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참나한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막 얼핏 보면 분에만 반 미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사람 시켜가지고
한 머리 내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20절 후반부에 그는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신 앞에서 몸을 낮추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노래로, 손 올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표현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인데 욥이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당하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예배라는 단어를 놀랍게 바라보면서 저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한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키는가, 예배가 얼마나 한 인간을 놀랍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힘이 되고 우리들을 회복시켜주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니스트리팀의 회의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답하라 1997을 본 사람이 또 나밖에 없더만요.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아야 좀 얘기해 주지. 식물에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97년도, 90년대 말 그 즈음에 유명한 빠순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H.O.T. 빠순이들. 여기서 빠순이라고 이렇게 보는 느낌이 나네요. H.O.T.의 터니 오빠의 이제 연결한 광팬이고, 안승부인이라고 별명을 들었지만, 희준이 오빠를 사랑하고, 강렬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숭배하였다. 마순이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달달하고 또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놔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대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하루에 재수 없었던 일들 막 이런다. 그것도 1997년이었거든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1997년이었고 그때 처음 캐나다 날라왔고 뭐 그랬던 때라 아주 제 자신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물론 그때는 이 락하는 사람의 자존심으로서 한국 가요 따위는 듣지 않아 막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H.O.T.를 듣는 분류의 것들은 너무 상종도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 문화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팬클럽 회원수가 뭐 10몇만 명이 뭐 되고 뭐 그러는 걸 몰랐어요. 뭐 서울 지역의 짱 그러면 굉장히 파워가 있고 부산 서울 지역의 짱이 전국구에 이제 모든 그 대표들 중에 제일 우러러보는 막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H.O.T. 클럽 짱 그러면은 팬클럽 짱 그러면 와 굉장히 번세를 가지 막 그런 건 몰랐어요. 보니까 뭐 이 H.O.T. 새 앨범이 나오면 동네 레코드사에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예약 번호 이렇게 딱 해놓고서 줄 쫙 써가지고 15번이요 그러면 브로마이드까지 주면서 CD 주고 뭐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거 사느라고 뭐 밤새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근데 너무나 열렬하게 이 그 오빠들이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앨범 나오면 밤새서 기다려주고 공연 나오면 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서울 집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막 응원하고 또 다른 팬클럽 다른 가수 팬클럽들이랑 거기서 특히 뭐라죠 제키 네. 제키 팬클럽들이랑 진짜로 그런 싸움이 있었다면서요? 제키 팬클럽이랑 H.O.T. 팬클럽이랑 진짜 패싸움같이 가는 그렇게 있었나봐요. 그렇게 막 우리 오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죽기 사이 그렇게 막 싸우고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까지 느껴졌는데 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순수해 보였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아, 시에다가 이렇게 블렛을 붙여버리면 안됩니다. 이상했어요. 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짧으니까 한 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을 해야. 누구에게 한 번을 따뜻한 사람을 해야. 이게 한 줄이기 때문에 이걸 한 이렇게 늘려서 만들어놨는데 다 깨졌나 보죠. 포맷이. 이제 뭐 시 하나 외우는 거 있어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을 따뜻한 사람을 해야. 보시잖아. 이 시인이 연탄이라는 시의 그 연작 시를 썼는데 이거 말고도 연탄 한 장이라는 시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연탄 한 장이라는 시.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고. 줄이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아무도 열렬하게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이 세상에. 나 자신을 혼란태워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 1997년도에는 정말 우리는 열렬하게 그들을 사랑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열렬하게 숭배하였다. 이게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물론 이 현실 속에 남자친구들도 있었고 현실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H.O.T. 오빠들의 특별말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이들은 세상에 핍박밖에도 많이 났습니다. 아빠 나와가지고 막 극단 프로바이드 막 찍고 우리 엄마 그러지 마세요! 막 그 서울 토니 오빠네 집에 갔다 온 다음에 머리도 좀 잘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학교 숙제 못해가지고 낭패당하기도 하고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빠순이들은 오빠들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더 불타올랐지 결국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 주인공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토니 오빠 엄마가 하는 식당 가가지고 안부 인사드리고 설거지하고 오고 막 얼마나 지금 정성입니까. 정말 감동인 것은 그 오빠들의 이름으로 사회에 선행을 베풀기까지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 오빠들의 이름이 빛이 나니까 우리 오빠들의 이름에 영광을 가요. 근데 그렇게 빠순이들이 그렇게 지금 정성을 보이면서 그렇다고 그 오빠들이 자기들을 사랑해준다거나 개인적으로 뭐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다만 어쩌다 한번 자기가 보내준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펼대서 나면 그거 가지고 까라칠 정도로 좋아하고 그 정도지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뭔가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숭배입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한낱 유행가 가수에 불과한 유행처럼 지나가버릴 연예인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일까? 그건 다만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그런 열정적인 사랑과 숭배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 자체가 본인에겐 큰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은 본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숭배할 때 가장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되는 만들어진 존재들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랑의 대상, 숭배의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이 연애들이 되었건, 혹은 사람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이것도 적었다 하면 자기 자신이 되었건,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 충족감은 이 연예인들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잠깐 있다 없어서 그런 사람 연예인 유행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쁨이 그토록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히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아깝지 않게 돌보자고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들여 시간과 그것을 들여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 일처럼 돌보며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팬클럽 숫자를 늘리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가고 자기 목숨 걸고자 하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 영혼을 만든 충격되는 그 감격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다만 1년에 한 번, 두 번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1년에 한 번, 두 번의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남은 날들을 계속해서 그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숭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깊숙이 감추어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 너희들은 made to worship. 나를 예배하게 지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삶으로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를 멈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예배를 좀 더욱더 뜨겁게 합니다. 예, 하나님을 숭배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조금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물질이 지출되고 내 육신이 조금 지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을 합니다만은 제가 토론토 처음 왔을 때 BC주의 산골 마을에서 아버지 모텔 거리에다가 토론토 처음 왔을 때 집도 없어서 3일 동안에 집을 찾아야만 했을 때 그야말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낯설고 무리절하고 토론토 땅에 와서 또 우리 홈스테이에 있었거든요. 경락 이내의 집 바로 그 동네에 어떤 한국분 홈스테이에 3일 동안 방을 얻어갖고 지하방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사 오느라고 한 3,000불 빚자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왜 왔는지 몰라요. 토론토로 가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로잡혀가지고 앞뒤 재지 않고 왔습니다. 아버님한테 막 욕 먹으면서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음성이 붙어져서 왔습니다. 아버님과 당연히 집도 없어요. 우리 이삿짐은 지금 대륙행단에서 트럭을 오고 있어요. 주소를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주소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우리 딸은 그때 예린이는 18개월 그때쯤이었나요? 첫날 밤 그 홈스테이에서 자는데 애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우리 예린이가 거실이 굉장히 셉니다. 한 번 울면 2시간, 3시간 기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깰까봐 그 옆에 막 다른 손님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나중에는 주인이 내려와서 무슨 일 있냐고 밤에 새벽에 눈 두드리면서 무슨 일 있냐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애기를 쳐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주선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애를 막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런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때리는 것도 마음 아프고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프고 어쨌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3일 만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집사람이랑 예빈이 앉혀놓고 셋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집 구해달라는 기도를 꺼내지도 못하겠어. 물론 그 3일 지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 집을 예배해 놓으셨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했어야만 했고 몇 년 후에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암투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바로 그 소식 듣기 1년 전에 아버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토론토 찾아오셨어요. 바로 1년 있다가 아버님이 위암 말기로 몇 개월 못 사신다는 소식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서 찾아가 뵐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님 모텔 버려두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온 그것, 그게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뭐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성도들 기도 드리고 다 돌아간 빈 예배당 2층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온 예배당이 울리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아버지 데려가시든지 살려두시든지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장 선하시고 세상을,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장례식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저는 참여해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장례 예배를 기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아내, 심지어는 나이 어린 자녀들, 아들들을 잃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놀라운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들이 우리를 회복시켰고 그 예배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자리를 교만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제자리에 붙들어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잊지 않도록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실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예배들이 거칠 뿐인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하고 정직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우리들을 놀랍도록 붙들어줍니다. 힘을 부어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 방해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허약한 모습으로 살면서 기껏 70년, 80년, 길어봤자 90년, 100년 사는 그 피조물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닥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것, 그것이 그 신비로운 사건이 예배입니다. 오직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또 요번 자신에게 닥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영혼의 본능에 이끄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예배가 욕을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역시 예배의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형식에 억눌리고 짓눌려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게 없기를, 평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행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히 찬양팀같이 매주
예배팀 같이 매주 예배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습관적이 되고 타성적이 돼서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골방에서 나 혼자 올려드리는 눈물의 예배 혹은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들 맨날 새롭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